이따가 술 쓰면 내가 다 알아줄게. 아시겠죠? 잔진날 시끄러운 건 맞아요. 그죠? 네, 잔진날 시끄러운 게 막 떠들고 즐거워 하는 거는 맞는데,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행사할 때, 우리 시의 국장이나, 의회 뭐, 이제 의장들, 시의원들이 나왔을 때는 경청을 해야 돼요. 경청하는 조용히 주는 거. 아시죠? 예. 네. 오늘 조금 그게 좀 부족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저는 잔치가 시작돼서 막 떠드는 거 괜찮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가 마이크 잡았을 때는 경청을 해야 된다. 아시겠습니까? 예. 알겠죠? 예. 오늘 90대 어르신 네 분 5만 원씩 받았죠? 예. 네. 내년에도 살아계시고 5만 원 드리고 100세 되면 100만 원이다. 아시겠습니까? 110살 되면 얼마 준다 했는겨? 그렇지. 이건 단비 그러네, 단비. 예. 110살 사면 1000만 원 드리니까 꼭 110살 사이세. 예. 꼭 받으소. 그럼 어떻게 돼요? 내가 그때가 해당해야 되죠. 예. 아마 한 20년, 30년 제가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20년, 30년 제가 해당을 해야 된다. 맞죠? 그래야 1000만 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 즐거운 시간인데, 오늘 경로단체 다시 한번 제가 축하를 드리고, 제가 노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. 꽃바람 해 나올게요. 우리 춤추는 할배하는 분들 나가 춤추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내 노래 부르는데 나 부비지 마세요, 내. 내가 아주 가슴 만지고, 막, 허리 감싸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, 너네 뭐해? 네. 이따가 술 쓰면 내가 다 알아줄게. 아시겠죠? 시련